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레코드 기록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3월달 기록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텍사스 메일인 ballot rejection soar under new restriction. 첫 번째 기록 뉴스네요. 자, 텍사스 주 굉장히 보수적인 곳인데 여기에서 그 투표법을 실행을 했죠.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그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그런 그 전략을 이제 배제하는 어떤 정책을 취했는데, 그래서 메일박스에다가 하는 그런 ballot rejection, 그러니까 투표 거부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새로운 리스트릭션, 규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새로운 규제에 있어서 이런 그 사표라고 하죠. ballot rejection이니까 거부가 된 투표, 그런 사표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말은 이제 그 민주당, 약자들, 이런 소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사전투표 개념으로 메일로 투표를 하는데, 요것을 이제 좀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구조를. 그래서 이제 텍사스가 이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텍사스, 즉 공화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했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번에 그 프라이머리 선거이죠. 그 사전투표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번 투표 대상이 이제 주지사라든지 뭐 법무장관, 회계감사원, 농림사무국장, 뭐 철도위원, 뭐 대법원 판사, 뭐 주교육위원회, 이런 분들을 지금 이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계산은 뭐냐면 지금, 코끼리가 있고, 이건 공화당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나귀는 민주당을 하는데, 이렇게 한 2만 표가 지금 사표가 됐다는 거예요. rejected. 원래 텍사스는 이제 공화당 성향의 주고요. 경제적, 역사적 요인에 따르면, 2022년은 공화당에 좀 유리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비선거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primary ele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primary election, 그러니까 본선거에 앞서 어떤 후보자를 이렇게 가려내는, 좁히는 그런 선거가 이제 프라이머리 일렉션인데, 예비선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예비선거 결과가 나왔다는데, 지금 2만 7천 표가 estimate number of mail ballot,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3월 1일 프라이머리 선거, 그러니까 이런 예비선거에서 2만 7천 표 정도가 지금 우표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수가 지금 비플래그드가 되었다. 플래그란 말은 이제 집계가 되었다. for rejection,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amid 뭐 하는 가운데 new voting restriction, 새로운 투표 제한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 텍사스 주에서 이런 정책을 취함으로써 공화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표가 지금 2만 7천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AP통신이 보고를 했다. 3월 9일 날.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먼저 이 공화당과 이 민주당, 그러니까 182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앤드루 잭슨 후보가 나왔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실패할 것 같았는데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서민을 상징하는 그 표를 언론에서 이제 당나귀로 했다는 거예요. 당나귀가 서민적인 상징을 의미했다는 거고, 코끼리는 이제 공화당에 위험 있고 우리는 보수적이다, 점잖다, 또 힘까지 있는 동물이 바로 코끼리를 상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당나귀하고 이제 공화당, 즉 코끼리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많은 2만 7천 표가 rejected,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가 거부가 됐다. 이 말은 투표를 장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65세 이상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표가 됐다는 건데, 이분들의 성향이 되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통과한 새로운 투표법이 뭐였냐면, 우편 투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 요구사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주민등록증 요구사항 이런 것을 했다는 건데, 이런 걸 없으면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표 감시자에게도 권한을 부여했고, 뭐 24시간 드라이브 스루 같은 그런 것을 하는데 어떤 관행을 이제 금지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했다. 자, 두 번째 기사. The today ruling leave us devastated. 오늘 판결은 우리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Devastate. 이 devastate라는 말은 베이컴에서 왔어요. 베이컴. 우리가 베이컴 하면은 empty란 뜻이잖아요. empty. 뭐가 텅 비었다. 텅 비었다. 그래서 뭐가 비었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t did not deter us. deter란 말은 뭘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뭐뭇을 못하게 하다, deter. 그래서 우리를 못하게 할 것이다. In our fight, 이 싸움에 있어서. For climate justice, 기후위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호주에서 어떤 학생들이, 10대 애들이 어떤 걸 제안했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one of the eight teenagers, 8명의 10대들이요. Who watch, March 15, 3월 15일 날 소송에서 lost, 졌다는 거예요. 이 소송 어필에서. Australian government에 대한.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다가 어필을 했는데 이것이 졌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었냐면 against a ruling.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었냐면 that it has a duty of care. 그러니까 관리 의무가 있다는 거죠. To protect children. 애들을 보호할. 그럼 뭐로부터? harm 해죠. 어떤 harm입니까? caused by climate change.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의해서 야기된 어떤 해악이 있는데 이 해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명을 발표한 거죠. 오늘 판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이것이 기후 정의에 대한 우리의 싸움을 해야지는 못할 것이다.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 후속 기사를 찾아봤더니 한호일보인가요? 그 한국 호주 신문에서 포온 기사인데 거기에 나온 사진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연방 항소심에서 아까 어필 거기에서 기후변화를 인정하지만 정부의 주의 의무는 없다. 정부 승인 과정에서 아동은 건강을 아까 케어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이걸 뒤집혀졌다.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이 실망감. 수잔 니 환경장관은 이거 상식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재판부가 기후변화 그것이 인류에 미칠 위험성에 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당연하지만 환경장관이 호주 어린이를 보호할 주의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했다는 거죠. 이 소송을 이끌었던 안즈 사르마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은 이 호주 북부 거네다에 있는 비커리 석탄 광산이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후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일단 석탄 광산 주변에서 이제 기후 관련 어린이들을 보호할 그런 국가가 의무가 있지 않냐라고 소송을 했다는 것인데 이 판결에서 환경장관이 온실가스 생산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하지만 항소법원 하부심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국가 보호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했다. 자, 세 번째 기사. 52 number of reptile. 미국의 그 border, authority.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와 그 국경의 그런 authority, 당국의 어떤 그에서 52마리의 어떤 reptile, 파충류들이 found, 발견되었다. 어떻게 hidden, 숨겨서 어디에? In a man's clothing, 어떤 남자의 옷에. 라고 official said March 8. 그러니까 3월 8일자로 이제 그 공식 그 공무원들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렇게 옷에다가 잡혔는데 옷에 막 모든 그 파충류들이 50마리, 2마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출처를 보니까 뉴스 펭귄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확인된 이 남성은 체포 당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불과 하루 전 친누나와 함께 대규모 야생동물 밀매 조직을 운영했다. 그게 이제 스머글이 되겠죠. 스머글. 스머글러 하면은 이제 밀매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밀매 조직을 이제 누나, 친척 조직을 통해서 밀매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남매는 거북이, 왕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새끼 악어 등 어때요? 약 73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9억 원 정도의 야생동물을 1,700여 마리를 미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CBP에 따르면 이들이 밀수한 대부분의 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에 등재된 멸종위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체포가 됐네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The horn lizard, 이 뿔 달린, 뿔 달린 도마뱀, 이게 혼입니다, 혼. 뿔 달린. 이 뿔 달린 도마뱀들, 그 다음에 스네이크, 뱀들. 그래서 이제 with the vehicle, 차량에 실려진 이런 뱀들이 besieged, 포획되었다. 오피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네 번째 기사는요. 자, 세클러 가문, 우리 기사를 다뤘었죠, 타임즈에서도. 자, 세클러 가문이 지금 컨프론티드,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피오니드 크라시스, 아편 이런 위기에.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재판에서 이 세클러 가문을 지금 파산시켰죠. 그러니까 파산을 이제 방지하는 법안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그 오피오이드 크라이시스 빅팀들과 패밀리들이 버추얼 히어링, 가상 청문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드러그 오버도스 데스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더 약을 먹다 보니까 지금 거의 28.5%가 약 중독, 오버도스, 약 중독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인데, 2000년대에 17,000명, 2021년도에 지금 10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겨우 30% 정도가 상승했다. 근데 그 일조를 한 것이 이제 퍼듀 파머시라고 해가지고 이 퍼듀 제약회사가 옥시코신이라는 코틴이라는 이 약을 이제 팔면서 백성들, 즉 국민들이 이 약에 중독되었다. 마약 이 성분이 있다고 해요. I hope that every single victim face. 그래서 내가 희망하기를 모든 이 단순 싱글 빅팀 페이스, 이 희생자들의 얼굴이 혼트 쫓아다닐 것이다. 너의 그 every waking moment, 네가 살아 깨어있는 순간 모두를, 그리고 you are sleeping one, 네가 잠자고 있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one of more than two dozen speakers, two dozen이니까 12명이 두 배니까 24명의 스피커들이 at a virtual hearing, 가상 hearing, 우리가 뭐 줌으로 하듯이 그런 가상 그 청문회에서 3월 10일 날 in which 그 안에서 American 미국 사람들은 affected by the opioid crisis, confronted members of the secular family, 이런 secular 가문이 만든 이 제약회사가 만든 이 그 약의 그런 그 오피언, 아편 중독처럼 그런 마약에 그런 중독된 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Owner of Oxycontin maker Purdue Pharma, 그렇죠? 이 secular 가문은 누구냐면 옥시코틴이라는 어떤 약의 그런 퍼듀 제약회사의 소유자가 바로 세컬러 패밀리인데, 아주 추문, 그러니까 이런 그 가문이 아주 그런 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퍼듀 제약회사는 1999년에서 2019년 동안 50만 명 가까운 약물 중독 사례를 일으킨 아편계 진통제, 이 오피오이드라는 스캔들과 관련된 제약사입니다. 다른 제약사들은 지난 7월 이 오피오이드 소송 수천 건을 260억 달러를 배상키로 하부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거덜날 거 아닌가, 파산한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사용한 뒤 강력한 이런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에 중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때요?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이 아까 30% 가까이 폭증했다.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페널티닐이 급속히 퍼진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희생자들의 얼굴이 너의 가문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 셰퍼드,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의 그 회사가 블루 오리진을 발표했는데, 발사하는데, 이게 특징이 리유저블 론처였잖아요.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 로켓 발사였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여섯 멤버가 지금 패신저가 다음 넥스트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플라이트가 이제 스케줄 2 테이크 오프 온 마치 23, 23월 23일 날 이제 테이크 오프 발사를 하는데, 여기에 여섯 멤버가 탔나 봐요. 근데 이제 SNL 스타 피트 데이비슨이 이제 어멍 더 크루, 그 크루 가운데 하나다. 아마 코미디언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인가 봤더니요, 뉴욕에 살고 있고요, 코미디언이라고 나와 있네. 액터이면서 라이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스라는 사람도 이 크루, 이 승객 멤버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지금 23일이 지났는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여섯 명의 그 스페이스 플라이 온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여섯 분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데이비스는 이제 빠졌다, 이렇게 후속 기사가 되겠고요. 자, it was my anti-war decision. 그것은 나의 전쟁을 반대하는 결심이었다. I make this decision by myself. 내 스스로 했다. 왜냐하면 I don't like Russian starting this invasion. 러시아가 이러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 자신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러시아의 그 저널리스트였었죠. 이분이 이제 decision to protest the war in Ukraine during a live television news program on March 14. 그러니까 3월 14일 날 생방송 뉴스 조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그 플라카드에다가 no war라고 쓰면서 갑자기 생방송 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she was arrested for doing so. 이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속 기사를 보니까
이 여자분은 이제 오시나키프 워스 디테인 구류가 되었네요. 그리고 모스크바의 그런 코트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파인 허 3만 루블을 판결을 내렸다. 이게 260유로 정도. 그렇지만 despite being freed, she could face further prosecution. 풀려나서도 이제 추가적인 그런 prosecution 어떤 그 혐의가 있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기소를 할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risking years in prison, 이제 감옥에도 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드래코니언 뉴로다. 드래코니언 이거 한번 다뤘었죠. 로마의 집정관 이름 중에 드래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워낙 강력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가혹한 판결이라는 대명사 그 이름을 따서 드래코니언 뉴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거였죠. 굉장히 화제였던 것이었죠. 생방송 도중에 여자가 들어와서 노워라고 하면서 전쟁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하고요. 요 엄마로서의 어떤 용기에 이제 전 세계가 박수를 쳤던 것이죠. 자, NFL 그러니까 레전드 쿼터백 톰 브랜디 현역 복귀. 아마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44세의 미국 캘리포니아 샌머테이오 슈퍼볼 우승 7회.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 슈퍼볼에서 MVP 5회를 하고 굉장히 우수한 선수인데 이분이 한달 전에 아마 은퇴를 했나 봐요. 근데 다시 은퇴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My place is still on the field. 그렇죠. 내 자리는 여전히 운동장입니다. Not in the stand. 스탠드가 아니고요. NFL 쿼터백, 그러니까 골키퍼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announcing his return from retirement on March 13. 3월 13일 날 은퇴로부터 돌아오면서 선언했던 말이 My place still on the ground라고 선언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뉴욕주 의회의 의원이었던 유라인 뉴, 아마 이제 중국계 대만 계열인가 봐요. 38살 국회 뉴욕주 의회 의원인데 정당은 민주당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뉴욕 스테이트 어셈블리 우먼, 그러니까 뉴욕주의 그 어셈블리 우먼 의회 의원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레프리젠트 보여줬다는 거죠. 뉴욕 시티 디스트릭트에다가 where 이곳이 바로 이제 에이지언 아메리칸 우먼 크리스티나 유나리 이거 한번 다뤘었죠. 한국계 여성이죠. 이분이 지금 잔인하게, fatally, 아주 잔인하게 스텝, 칼에 찔렀다는 것입니다. February 13. 그래서 interview later there.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기를, 이제 아시아인의 혐오였잖아요. 흑인 남자가 새벽에 따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 뭐죠, 목욕하는 그곳에서 찔러 죽였다는 것인데, 이 한국계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제 이런 그, 아시아 혐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분도 아시아 계열이니까 We have attended too many vigils. 자, vigil이란 말은 잠을 자지 않는 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추모 앞에 가서 촛불 집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런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즉 아시아 혐오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데모, 그런 촛불 집회, 평화 집회를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됐죠. The moment Christina Yuna Lee followed her home, 집을 따라가서 그 뒤에 she was stabbed on death in the bathtub,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By criminal hiding under the bed, 침대 밑에 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범죄자가 이제 목욕탕에 와서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래서 지금 stop Asian hate, 그러니까 아시아 혐오를 멈춰달라는 이런 그 혐오에 대한 데모를 하는 거. 이것이 이제 keep 비주얼이라고 표현한 거죠. 나를 세는 거예요. Keep visual. 그래서 지금 날 세면서 이렇게 촛불 집회하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Keep visual.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주얼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그러면서 제발 아시아의 혐오를 좀 막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고 있는 기록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은 3월 첫째 주 기록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